제가 가장 표현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빠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령입니다.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니까요. 엄청 많이 드는 생각이 가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20대 초반에는 이제 10대 때까지 계속 붙어 있으니까 막 가족들하고 빨리 떨어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면 지금은 제가 좀더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가족들의 따뜻함? 정말 고마웠던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가족이었어요. 총 7명의 식구가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거의 부모님 같은 존재가 저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손녀, 딸을 이뻐해 주시죠. 그러다가 이제 딱 제가 할머니랑 부딪혔던 순간이 정말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기 이 친구 하연이를 데려왔을 때였는데요. 이제 대학생이 되고 길도 많이 잃어버렸고 그러면서 진짜 많이 울었고 사실 길을 잃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아 나는 뭔가 안내견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안이 안내견을 굉장히 거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걔를 너가 어떻게 키우냐? 아 우리 손녀딸이 안내견이랑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볼때 바로 장애인인 걸 알지 않을까? 사실 정말 막말로 했을 때는 뭐 너가 장애인인 거 소문내고 다니냐 티내고 다니냐 이렇게 말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뭐 상처라면 상처지만 사실 그런 어른들의 생각에 있는 장애가 어떤 부분인지도 아니까 아 할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냥 안내견 학교에 저는 무작정 갔습니다. 그래서 하얀이를 만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집에 하얀이를 소개시켜주는 날이 됐어요. 그런데 하얀이를 세상에서 가장 예뻐합니다. 정말 우령이와 함께 눈이 되어주는 또 언니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TV에 뭐 광고나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거에 나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TV를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나온 모습을 보고 아이고 우리 손녀 나왔네. 아이고 하얀이도 나왔네. 이러면서 좋아도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하얀이도 아닌데 그냥 안내견이 나오면 오 우령아 너 TV 나왔더라. 하얀이 귀엽더라. 막 이러면서 근데 하얀이 왜 이렇게 살이 쪘어? 그래서 할머니 이거 하얀이 아니에요. 하얀이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럴 정도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하얀이도 너무 예뻐해 주시는 거 그게 가장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남동생이 제가 두 명이나 있어요. 사실 남동생들한테 고마운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동생들한테 고맙다 하는 거는 괜히 뭐, 아, 누나가 장애인인 거를 안 밝히고 싶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누나, 뭐, 땡땡 친구가 누나 유튜브 하는 거 봤대. 이러면서 말을 하니까 그럼 당연히 내가 시각장애인 걸 알겠구나. 내가 누나라는 것도 알겠구나. 넌날 숨기지 않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족 중에 제가 많은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갚을 것도 많고 되게 감사한 분이었지만 부모님이죠. 부모님한테 감사함을 많이 표현 하지 못하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엄마에게 가장 고마웠던 점은 연애? 뭔가 장애인과 사귀는 거?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되게 항상 헤어져? 라는 말을 많이 하셨고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런 말도 많이 하셨는데 어찌 보면 상처로 남았고 엄마는 저의 연애를 그래도 응원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셨다는 거. 그래서 너가 알아서 해.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말 해주시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나운서라는 꿈을 갖고 대학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신방과 이런 데 지원할 때도 주변에서 미컴과 가는 거를 또 걱정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시각장애인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할 거냐? 그냥 뭐 특수교육학과나 사회복지사 하면 편하지 않냐? 이런 게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어, 네가 하고 싶은 거 알아서 마음껏 해라. 이런 말들이 고마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표현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빠인데요. 아, 아빠. 아빠랑은 뭐 여전히 가끔씩 소통을 잘 못하고 아빠에게 되게 되게 고마웠던 점은 제가 눈이 나빠졌을 때 처음 시각장애를 갖게 됐을 때 1년 가까운 시간을 병원에 있었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저를 옆에서 같이 간병해주고 계속 있었던 게 아빠였어요. 엄마는 일을 하러 갔어야 됐고 아빠가 개인 택시를 하셨었거든요. 좀더 그래도 시간이 자유롭고 하지만 뭐 아빠도 당연히 돈 벌어야 되니까 시간이 막 제로였던 건 아니지만 저를 위해서 아빠가 항상 그 간이의자에 누워 계시면서 같이 간병해주고 어찌 보면 아빠가 제 유일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위암병동 속에 있었거든요. 제가 암센터를 다니다 보니까 다 주변에 어른들이어서 뭐 좀 놀 것도 없고 핸드폰도 안 되고 친구들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와중에 그냥 아빠가 말동무 해주고 같이 나가서 병원 근처에 산책길 같은 거 이렇게 다녀주고 그런 게 아빠한테는 가장 고마운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사랑을 많이 갈구하는 것도 아빠인 것 같아요. 제가 가족들한테 뭐 사랑해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아빠는 언제나 늘 전화를 하거나 했을 때 사랑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알았어 이제 끊었었는데 이런 고마움을 사실 가족이라 한들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저도 저희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잘 모르죠. 뭐 여전히 뭐 아픈 손가락, 아픈 딸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랑스러운 딸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이런 마음을 또 저의 유디오를 빌려서 한번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더 많이 믿어주고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보여주고 싶으니까 걱정은 덜 해도 된다. 왜냐면 난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가족들에게 정말 오래오래 같이 살아봅시다 말을 하고 싶어서 영상 한번 찍어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들에게 고마웠던 게 있다면 너무 부끄럽지만 말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까지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올게요.